감사합니다. 등록을 위한 입후보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복귀를 하... 안녕하십니까. 제천시의원의 이범진 사무국장입니다. 일단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.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바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그 다가올 그 3월 8일이죠. 3월 8일 중앙정부에서 우리 의원의 주된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. 한 가지는 이제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고요. 두 번째는 돈선거 척결입니다. 돈선거 척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 그 우리 의원의 목표는 그 정확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는 게 목표입니다. 그래서 이번 그 정확한 선거에서는 돈선거 척결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고요. 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. 그 무관용의 원칙이라는 게 예전에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유리창 하나가 깨지면 건물 전체가 망가지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그 도시 자체가 흘러갑니다.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게 무관용의 원칙입니다.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례고요. 예전에 뉴욕에서 이제 줄리아니 시장이 이제 뉴욕 지하철에서 이제 그 지하철 그래픽이나 이렇게 만연하자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해서 그 뉴욕 지하철이 현재 매우 깨끗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돈선거 척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이제 선택이다 보니까 좀 너른 마음으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입후보나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점이 좀 해소됐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각 조합이나 이런 조합 어떤 정관에 기재된 그런 어떤 피상복구 같은 경우에 조합의 3페이지로 이제